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며칠 전 SNS를 통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이랍니다. 그런데 이 고시를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늘 공부하는 제한된 환경에 있다 보니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게 됐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한밤중에 언젠가부터 그 쌓인 스트레스를 먹는 야식으로 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더니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많이 망가지고 건강도 안 좋은데 특별히 뭐 그 탄수화물, 라면, 빵, 과자 이런 중독에 자기가 걸린 것 같다. 그리고 미각도 중독에 된 것 같다. 이걸 끊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이거 하나 못하면서 내가 과연 고시를 패스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든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먹는 문제로 이렇게 진지한 상담을 또 해주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충분히 공감이 가요. 뭔가 우리가 집착하고 벗어날 수 없는 단계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이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적발된 건수가 18,000명인데 그중에 10대 청소년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적발된 게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이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돼 있는 통계가 대략 만 명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2021년도에 도박 문제로 진료받은 청소년이 2,269명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앞에서 말한 탄수화물 중독자 같은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고 운동 중독도 있죠. 이거 완전히 운동도 중독이 걸려서 하는 분이 좀 있고요. 또 그 담배, 커피 이런 거 안 마시면 견디지 못하는 카페인 중독 뭐 이런 분들의 금단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니코틴 중독 또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몇 분을 보니까 생각나는 중독이 있습니다. 성형 중독. 아까 드린 예배에서 생각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중독도 좋은 중독이 있습니다. 다 중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새벽기도 중독에 걸렸다. 그래서 아침에 늘 일어나면 경건하게 새벽기도 나가는 게 평생 내 루틴인 사람도 있고 성경 꼭 봐야만 되고 하루에 기도 얼마 동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뭐 영적인 중독에 걸린 건 대단히 좋은 거죠. 저도 최근에 나는 중독에 뭐가 걸렸을까? 보니까 목사니까 뭐 이렇게 전도 중독 같은 거 어디 가면 꼭 결국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일상에서는 만보 이상 걷는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그 봐가지고 오늘 만보 안 걸으면 12시도 나가서 걸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채워져야만 컨디션이 유지되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죠. 적당한 선을 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옭아매는, 그래서 사슬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에 정말 불행을 주는 중독은 끊어버려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거 잘 못하거든요. 우리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중독돼 있고 뭐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뭐 자기의 명예나 뭐 이런 체면 이런 거에 이미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다 이게 사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우리를 노예로 얽어매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머물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은 루트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최단거리 코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좀 돌아가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며 가는 길이 있어요. 효율성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효율적인 길로 가지 않고 비효율적인 요단강으로 한참 돌아가는 길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 이유는 그들에게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그리고 아시리아는 식민정책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서 그들과 혼합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혼혈족들이 태어나게 되죠. 혈통을 너무나 중시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 체계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따로 구축해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말고도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 다양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명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딱 모세 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자기들을 미워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결국 감정 싸움이 생기면서 서로는 원수가 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돼요. 이게 한 500년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그 대부분 사람들이 요단강을 우회해서 갈릴리로 오고 가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습을 깨고 오늘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는 대단히 불쾌했지만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가자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며 왜 선생님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야? 이러면서 따라가다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딱 도착했을 때가 때마침 낮 12시쯤 됩니다.
때마침 거기에 운물이 있길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 운물 곁에서 점심도 먹고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가게 되고 예수님만 그 운물 곁에서 홀로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한 여인이 운물 곁으로 오더니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물을 뜨기 시작해요. 표정이 긴장되어 있고 어둡고 그늘이 져 있는 여인의 얼굴, 그러면서 뭔가 대단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보시오, 나도 목마른데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차가운 표정과 음성으로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매몰차게,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는 딱 벽을 치고 경계하며 슬금슬금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자기와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는 이 여인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지금 당신이 마시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오. 자, 이 대화 속에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더 이상 대화할 뜻이 없다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삶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결혼을 무려 다섯 번을 했는데 실패하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이 자세히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녀가 첫 번째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는 거죠. 그 실패의 원인이 이혼일지 사별일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결혼이 유지되지 못하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자신을 한탄하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랑으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재혼을 했지만 실패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다섯 번 결혼 생활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또 다른 남자를 집착하며 여섯 번째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여인. 만약에 지금의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 여인을 분석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여인은 관계 중독, 사람에 대한 집착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피해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땅은 한낮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일도 안 해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서, 수군거림 당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그 시간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봐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떳떳함이 없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런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과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나는 날마다 목이 말라 이 물을 먹고 또 목이 말라 이 물을 날마다 길어서 가져가는데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이 있다니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이 여인이 대꾸를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물이라는 건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하지만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물 주세요. 물부터 주세요. 그런데 갈증을 안 느끼면요, 물이 고문입니다. 나 물 먹여? 뭐 이럽니다. 그죠?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물이 우선이지만 갈증이 해소된 사람에게는 물은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이 던진 말에 물을 달라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시죠. 가서 그러면 남편을 불러오시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물 얘기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갑자기 불쾌한 표정을 지면서 난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말을 자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녀의 말이 그렇게 나오자마자 맞지. 당신은 다섯 명의 남편을 거치고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남자와 최근에 동거를 시작했지.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자신의 삶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자, 이 여인으로서는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 자기의 가장 연약한 치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들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아,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건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얘기고 아, 이 얘기를 꺼내면 이 사람이 힘들 테니 이 얘기 하지 말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 얘기를 꺼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줄 알면서 그 얘기를 꺼내지 않거든요. 그 배려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과거, 수치스러움을 공개적으로 꺼내드렸어.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마치 상처 난 곳에 소금을 확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녀의 아픔을 예수님 의도적으로 건드렸을까요? 이유는 그녀가 이 지점에서 솔직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솔직해져야 하느냐? 그녀가 자신이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해야만 비로소 그녀의 중독, 그녀의 과거로부터 그녀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그녀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한 대로 그녀가 자신을 오픈할지 아니면 더 움츠려들지 그녀의 선택을 기다려야 돼요. 자신의 부끄러운 상황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그냥 돌아설 것이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생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의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관계 중독, 사람을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그 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픈 증상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으면 그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플 때는 감출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불면증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아는 의사니까. 교인,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뭐 체면 차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뭐 평안이 없으십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얘기 안 하면 의미가 없죠. 다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이렇게 생각이 많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제 그 감정의 상태와 심적인 상태를 다 그분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인이지만 아 목사님 그렇군요. 다 들어주고 심리적으로 대화도 나눠주고 의학적으로 처방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뭐 이렇게 처방도 약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고비들을 넘겼어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의사 앞에 내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오픈하지 않으면 고치지 못하는 거죠. 중독을 그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어느 분야든지 그게 뭐 알코올, 마약 뭐 이런 중독성이 강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데 가장 첫 단계가 뭐냐? 자기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처지를 오픈할 때 그때부터 치유의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대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걸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좀 안 된 일쯤에 경험한 일인데요. 저희 교회 당시에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신 거예요. 다들 이분이 주중에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분이니까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니까 아 이분이 좋은 교인이다 또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사님 뭐 직분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밤 12시가 되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 목소리가 막 울먹이면서 목사님, 지금 저 좀 만나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갔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소주병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상하다.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이분하고 이제 그 새벽까지 긴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이 왜 이혼을 했는지 자기 부모님이 많은 빚을 졌고 부모님이 아들한테 굉장히 많은 뭔가를 이렇게 부당한 걸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벌려놓은 일을 치닥거리하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 자기 인생이 없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아내와 갈등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의 빚을 갚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고 이미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는 이 집사님으로서는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힘들고 공허하고 인생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훅 마음속에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처음에는 소주 하나를 사다가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술 기운에 잠을 자거나 잠시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시죠. 주량이 점점 늘면서 한 병 갖고 안 되고 두 병 갖고 안 되고 세 병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술 기운에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중독을 이겨보려고 교회를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일날이면 그걸 극복해 보려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그날 밤은 더 이상을 견딜 수 없고 정말 오늘 밤 내가 무슨 일을 벌일 것만 같은 마지막 밤 같은 그런 불안과 모든 것을 체념하는 상태까지 와서 완전히 무너진 그 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에 전화를 한 행위는 뭘까요? 날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날 울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부둥켜 안고 그 새벽녘에 얼마나 둘이 같이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가지를 약속해달라. 내가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건데 나를 믿고 절대로 삶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한 집사님을 바로 다음 날 전문 치료기관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세 가지를 도와드렸어요. 첫째, 이 집사님의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의학적인 거,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을, 이 세 분야를 계속해서 이분에게 보살피면서 재활의 과정을 1년 정도 갖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1년의 과정을 잘 거쳐서 이분이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 잘 생활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 연약함이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처럼 그걸 결단하고 솔직하게 오픈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또는 지금 미디어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딘가에서 남들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중독으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오픈하십시오.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도박이 됐든 음란이 됐든 게임이 됐든 쇼핑이 됐든 어떤 충동적인 것에 내 자신을 빼앗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꼭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 거죠. 그게 위로의 말, 응원의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정말 좌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는 상황이 됐을 때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그 자녀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부모가 주는 거고 가족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죠. 그렇게 못 살았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도 그 부모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훈련이 없다 보니까 자식에게 뭘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밖에 몰랐죠.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럴 바엔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정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 60이 돼도 문득문득 어느 날 그 수십 년 전에 그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내 가슴에 머리에 남아있어요. 평생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하고 너를 신뢰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위로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어려운 순간에 괜찮아, 너 힘내,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내게 지금 들려오면 힘을 낼 텐데, 우리가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 책망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기억되는 얘기가 상처받은 얘기밖에 없다 보니, 그래서 요즘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셀프 텔러라는 걸 많이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걸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가 또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지금이라도 말을 거는 거죠. 뭐라고? 괜찮아, 힘내, 나는 너를 믿어. 의도적으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잖아요. 정죄하고, 너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어, 너 인간 쓰레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이런 정죄의 말이 아니라 그녀에게 소망의 말을, 위로의 말을, 사랑의 말을 건네자.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괜찮아,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잘 살아왔고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사람은 힘을 얻고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느냐?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그리스미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종교적 갈등이 있었다고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들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좋은 예배입니까? 라고 이 여인이 궁금한 걸 물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신뢰하면서 첫 번째 말을 걸고 질문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질문해요. 예배에 대한 질문. 그만큼 그녀의 중심에는 그동안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말은 안 하지만 감추고 있지만 이런 영적 갈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6월 25일 날 여러분 주변에 던져보세요. 영적 갈망이 다 있습니다. 뭐 센 것 같고 뭐 자기의 개성들이 있는 것 같고 전혀 이렇게 뭐 복음이 안 들어올 것 같지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건드려보세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오늘도 수천 명이 지금 이 예배 미디어로 예배를 하고 계세요. 뭐 외국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어느 곳이든 그곳이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단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걸 빌미로 해서 마음이 중요하니까 바자마 바람으로 집에서 마음만 잘하면 돼. 여러분의 집이에요, 이 성전은.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상황에서 미디어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여인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언제 구원자가 오십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인생의 변두리 비주류로 살아온 이 여인에게는 아마 구원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녀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6절, 28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구원자,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놀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구원자,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그 구원자, 그가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오픈하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미 이 앞에 계셨던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굉장히 뭔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을 오픈하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그녀는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가 먼저 말을 건네고 외치기 시작하죠.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고 기쁨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자기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은 중독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그동안은 늘 독백처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제일 많이 고백한 얘기가 뭘까요? 난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난 어쩌다가 이렇게 인간 쓰레기가 되었을까? 왜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평가했던 얘기가 늘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채워보려고 그는 더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고 나같이 인간 쓰레기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내가 봐도 불만족스러운 나 같은 인생에게 그 구원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나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위로하시고 손잡아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나 내가 거쳐간 수 없는 남자들이나 내 주변의 어떤 이웃과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사랑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셨고 내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중독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내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원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 몇 명, 아니 나를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무도 내 맘 몰라. 자식도 몰라. 부모님도 몰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필요한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수렁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최소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신 그분이 나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고 계신 거예요. 김학중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나는 버림받았고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자신을 놓아버린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내 공허함을 세상에서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오셔서 말을 건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오픈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 대기업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위가 사표를 내겠다, 로또에 당첨만 되면, 대기업인데. 2위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겠다. 그런데 여자의 비율도 비슷해. 3위, 훌훌 어디론가 가고 싶은 여행을 가고 싶다. 저는 오늘 우리 아내에게 물어볼 겁니다. 혹시 당신도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지금 사는 남자와 헤어지고 싶으냐?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미 진짜 중요한 가치를 돈이라는 노예, 세상의 향락이라는 노예,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노예 다 빼앗겨서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대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 우린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나를 확인하고 일어서시고, 아니 내 인생의 하프타임은 끝났고 전반전도 끝났고 후반전에 멋진 삶이, 이 메시지와 함께 내게 말을 건네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